자, 자기소개 한 번만. 안녕하세요. 저는 헨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예, 되게 영혼 없네요. 네? 아, 네. 지쳤어 벌써? 아니, 여기서 제일 열심히 따라하고 있어. 혼자 하다가 여기가 지치는데 여기도 같이 아, 따라하고 있었어요. 헨이는 이번에 나랑 약속한 게 있잖아. 네, 저는 그 무조건 녹음해야 돼. 네, 전 그 유튜브에서 그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른 스트롱거를 보고 그 소리가 너무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이런 소리 한번 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또 마침 또 쌤이 저희 방송 들어오면서 뭔가 이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대금연수 하면서 아리아나 그란데 그 소리를 좀 뚫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준비한 노래 뭐지? 준비한 노래는 저스트 룩업.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공개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왔던 영화인데요. 네네. 그 영화가 외국에서도 별명이 있어요. 뭐요? 영화는 망했지만 OST는 살아남았다라고. 아, 영화 굉장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괜찮아요. 영화 굉장히 쓰레기 같고요.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 공감 못하는 영화입니다. 네. 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혜연이야. 요새 나 승급전 하잖아. 네. 이거 완창하면 골드야. 네. 자, 가볼게요. Feel like the speed of sound riding against the love bosom, against the stars. You aren't a memory with no goodbye, so bad for me. You pry, put all the fire in a flames. Then just for look at sorry stay. I feel your eyes are rocked on every part of me, and the mind I'm hurting. Just look up, there is no place to hide. True love doesn't die, it hold on tight and never let you go. Just look up, you can light the night of sun. What you take no more, your way no more. You're right out about you, just look up. 좋아. There is no place to hide. To love doesn't die and hold on tight and never let you go. 어, 좋아. Just look up. 그래, 좋아. You can light another star. What you waiting for? Don't wait no more. You're right about you. Just look up. 어, 훨씬 낫잖아. 본인이 생각할 때 네. 뭐가 문제가 돼서 그런 느낌이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일단 그냥 저는 그래도 이제 너는 나하고 레슨을 좀 몇 번 해봤으니까 네. 일단은 그 사비 나올 때 just go 여기가 제가 들은 아리아나 그란데는 이렇게 뭔가 날리는 듯한 매갈이 없지 않지 않고 딱 약간 가성도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 진성도 아니고 그러면서 뭔가 채워지는 그런 게 나오는데, 일단 저는 너무 위에서 찍어서 부르는 느낌이어서 이게 좀 어쨌든 이 위치로 계속 부르면 결국 뒤에 가면 힘이 빠져가지고 이거 완전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해주면은 이렇게 부르는데도 만약에 네가 지금 뒤에 힘이 빠지잖아, 그럼 넌 만약에 진짜 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잖아, 넌 1절 부르고 죽어. 아, 그런 것 같아요. 저 그때 왜 약간 이제 진성이 조금씩 되면서 딱 그때 그 그림이 빛을 타고 1절은 괜찮은데 이제 2절부터 완전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옛날 비슷한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제 너도 가성 쓴지 되게 오래됐었잖아. 네네. 사실 이제 나랑 만나면서 그래도 조금 피지컬적인 걸 좀 그나마 한 1년 했나 이제 조금 혼자 어쨌든 연습하고 네, 뭐 하는 게 나하고 한 게 빡시게 하진 않았지. 근데 그냥 레슨 때나 잠깐 했으니까. 근데 자,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장유진의 위키백과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아리아나 그란데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리아나 그란데를 비주얼 가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솔직하게 장유진 피셜 아리아나 그란데가 지금 현재 이제 포스트 비욘세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잖아요. 까놓고 얘기할게요. 보컬적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다른 부분들을 봤을 때 비욘세보다 위입니다. 훨씬.
네, 보컬적인 스킬부터 보컬적인 그 역량 자체도 비욘세보다 훨씬 윈데 본인 자체가 워낙 이제 비주얼적인 측면이 워낙 크고 뭐랄까 이미지가 가수보다 슈퍼스타 이미지가 워낙 세갖고 그런 음악들을 많이 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기회가 닿으면은 아리아나 그란데가 불렀던 옛날에 그런 그레이티스트 보컬들이 부르던 보컬 노래들을 부르는 걸 찾아보면은 어마어마해요. 뭐 그런 노래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이제 장난처럼 갖고 나와서 했는데 예를 들면은 데뷔 포스터 콘서트에 나와갖고 I Have Nothing 피아노 그냥 걸터앉아갖고 그냥 생 진성으로 끝까지 다 부르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거라든지 이제 본인이 좀 공부하고 싶어갖고 마라이 캐리 노래 공부하고 싶어서 이모션 부른 거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불러요 이모션도. 그리고 원래 어릴 때부터 휘슬 보이스 다 썼었고 자기가 휘슬을 내고 그 위에다가 화음을 쌓는 애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어쨌든 그 영재 교육의 산물 중에 하나긴 해. 원래 타고난 것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아리아나 그란데는요 데뷔가 7살이고요. 그래요? 네. 그것도 원래 아리아나 그란데는 시작을 뮤지컬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뮤지컬에서 19살 때까지도 뮤지컬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뮤지컬 때의 영상들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피지컬로 불러요 노래. 아리아나 그란데의 그런 약간 대중적인 파퓰러한 음악들을 보면은 헤드보이스적인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쓰지만 본인 자체는 헤드보이스보다 원래 체스트로 쓰는 걸 더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리아나 그란데가 휘트니처럼 내는 것보단 아리아나 그란데가 좀 더 헤드하게 내는 게 이미지 배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뮤지컬에서도 이미지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내는 것뿐이지 막상 본인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피지컬로도 콘서트 하나를 완창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좋아.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유튜브 같은 데 찾아갖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진짜 콘서트 라이브 하는 거 영상 찾아보시면 황당할 정도로 너무 잘할 거예요. 정말 황당할 정도로. 근데 그만큼 이제 피지컬에 대한 얘기는 항상 내가 하는 건데 아리아나 그란데의 피지컬 같은 경우는 좋기도 좋지만 이제는 익은 거지. 그런 피지컬적인 소리를 쓰며에도 불구하고 옛날같이 그렇게 올 피지컬을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얘기하자 이제 필요한 만큼을 딱딱딱 골라갖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톤을 내는 건데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제 어떤 방송에 나와갖고 불렀던 스트롱거라는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막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소리도 굉장히 무겁고 근데 또 본인은 되게 아무렇지 않게 또 이게 무거운데 굉장히 헤드보이스한 소리를 굉장히 잘 쓰거든요. 남자 가수 중에 누가 있냐면요 그렇게 잘 쓰는 가수가 루더 벤드로스. 되게 가벼운 것 같은데 I wanna tell you baby 체스트도 있는데 헤드도 있어 The cherry sound.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는 이 소리를 여자 키로 바꾸면 아리아나 그란데 소리인 거야. 근데 방금 낸 이 소리 I wanna tell you baby 이 소리가 나는 쉽게 내죠. 근데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이걸 지금 낸다 그러면 이걸 쉽게 낼 수 있을까? 왜 안 될까? 소리 내는 법을 몰라서? 위치를 잘 모르는가? 좋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1번 또. 그러니까 아까도 그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이 돈 내고도 보컬 레슨을 꼭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 톤만 듣는 건가? 아 톤만 들어서? 예를 들어 지금의 박효신님도 이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너네 같은 나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들을 땐 되게 쉬워 보이지. 쉽게 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근데 이 소리를 여러분이 여기선 듣고 있죠. 차분히 내가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들어보면은 너네 가. 근데 이 힘이 어느 정도 힘일 거라고 생각해 지금. 두 번째 질문. 지금 이 소리는 진성일까요? 가성일까요? 살살 낸 진성. 가성이에요. 아, 가성이에요. 완전히 100% 100% absolutely 가성이에요. 어떻게 한 거지? 자, 이 소리에서 소리를 만드는 구성 요소들을 뺀 소리를 들려줄게. 너늘 같은 날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이 소리였어. 이 소리의 기반은 여기서 잡 여기서 힘을 어쨌든 위치를 여기다 두고 하니까 이렇게 마이크에서는 너늘 같은 날 아 저를 치진 않죠 할 때 저를 치시진 않으실 거죠. 장이 네, 약해가지고 그건 모르지. 자 어쨌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이 소리를 완성을 시켜갖고 소리가 나온다는 건 나 한번 밀어봐봐. 밀어봐. 그 정도? 요 정도 힘으로 민다고. 요 힘을 네가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